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합으로 시작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는 좀 기술주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합으로 맞습니다.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도 사실 금통위를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국내 기술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좀 매도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근 월요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반도체 세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최근에 좀 매도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급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살실현을 하고자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제한된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을 좀 가보게 된다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관이 이거를 연속으로 순매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런 일단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서로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또 갇혀 있는데요. 뭐 2900선에서 3050선 정도 내에서 지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주가 월요일부터 좀 주도 섹터로 다시 한번 좀 지수를 이끌까라고 좀 기대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조금은 주도적인 섹터가 좀 부재하다는 면에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3000선을 좀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거기만 올라가면 다시 또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장에서 정말 어려운 장인데요. 네, 외국인이 계속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3거래 연속으로 들어왔던 자체는 이제 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다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좀 핵실현 또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익 실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망하자는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갑작스럽게 지금 괜찮다라고 좀 방향을 튼다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최근에 좀 쉬어갔던 섹터인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쪽으로의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만약에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섹터도 움직임이 좋게 나타날 것이고요. 자동차 섹터가 또 잘 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2차전지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제 반도체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련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다 게임주까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한 한 달여간 넘게 급등한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고요.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에 대한 이슈는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조금 좀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가신다거나 그런 전략보다는 관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메타버스 NFT가 좀 떨어지면서 엔터주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엔터주는 조정을 받는 시기에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좀 저는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